와, 진짜 맛이 최고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계 천재방송에서 박민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집 주방에서 촬영합니다. 오늘은 신상 인덕션과 함께합니다. 짜잔! 일단 이 인덕션은 실물이 너무나 예쁜데요, 저도 처음 보는 무광 인덕션입니다. 아무래도 인덕션 자체가 광택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은 비스포크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합니다. 예쁜 만큼 얼마나 똑똑한 기능이 많은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완성하는 요리와 함께 다양한 팁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갑니다. 인덕션을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저는 항상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청결 유지. 두 번째는 높은 화력입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안전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당연히 신미성, 인테리어죠. 아름다울 수 있는. 다양한 가전 중에서도 이런 오픈 키친에서는 숨길 수 없는 게 당연히 인덕션일 텐데요. 인덕션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방금 말씀드린 총 4가지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엄청난 기능들이 탑재가 돼 있어서 키친 라이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자,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인덕션을 보세요. 소재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인피니트 글래스라는 신규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광이다 보니 대리석, 원목, 세라믹 같은 고급 소재에 특히 잘 어울리고요. 사실 요리할 때 인덕션에 뭐가 묻은 것도 있겠지만 지문 자국이 잘 남아서 은근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데 무광 인덕션이다 보니까 지문이 남질 않아요. 너무 깔끔하지. 자, 공격수 셰프가 가장 좋아하는 장비빨. 이제 말 그만하고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테이크를 구울 겁니다. 스테이크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집에 누구나 있을 만한 식재료를 사용해서 소스까지. 오늘 소스는 공격수 셰프가 가장 사랑하는 식재료 두 가지만 딱 들어가면 됩니다. 쌈장과 쪽파, 그리고 약간의 미림과 약간의 청주, 그리고 설탕, 치킨 스탁으로 간을 하고요. 다진 마늘과 청양고추, 그 다음 마지막에 버터를 넣고 나서 조금 더 버터리하고 크리미한 소스까지 완성하면 오늘의 요리는 진짜 어디 내놔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홈파티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전원 버튼을 켜보겠습니다. 오! 보셨죠? 불이 딱 프라이팬에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불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옆으로 내가 슬라이드로 미끄러지기만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스테이크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센 불, 그 중에서도 올 맥스 부스트 기능을 키면 3400W의 강력한 고화력으로 맛있는 마이야르를 끌고 올 수 있는 거죠. 자, 고기를 넣어볼까요? 와, 화력이 어마무시하다. 게다가 견고하기까지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인덕션 사용하면서 스크래치 날까봐 걱정 많이 하셨죠? 음식을 하다 보면 바쁘게 여러 개 화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찰도 생기고, 일반적으로 인덕션에는 사실 스크래치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소재는 일반 글라스에 비해서 무려 1.5배가 강력해서 스크래치를 줄이고 청소는 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사실 무쇠팬이거든. 그냥 깔끔하게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는데 스크래치 걱정은 없다. 와, 야, 진짜 여러 번 뒤집은 게 아니라 한 번 뒤집었거든요. 역시 올 맥스 부스트. 와, 화력이 어마무시하다. 와, 진짜 맛이 최고였다. 진짜 마이야르가 어마무시하다. 자,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테이크를 굽고 나서 화구를 옆으로 방금 전에 옮겼잖아요. 여기가 콰트로 플렉스 존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화구를 이동하면 알림이 뜨게 돼 있어요. 화력 자동 이동이라는 기능을 이렇게 확인만 누르면 됩니다. 간단하죠. 심지어 타이머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화구를 쓸 때 컨트롤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이제 계량해 놓은 소스를 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스크래치 걱정이 없어. 자, 이렇게 소스가 3분의 1 정도가 졸았으면, 자, 쪽파, 그리고 불을 끄세요. 그리고 버터를 넣고 녹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짭조름한 쌈장에 고소한 버터까지, 청양고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은은한 매콤함까지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소스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능이고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기능인데요. 요리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거예요. 물이 끓으려고 잠깐 올려놓으면 다른 볼일을 보고 있으면 물이 넘쳐서 당황했던 적 있지 않으세요? 물 끓음 감지 기능입니다. 스마트 쿡 메뉴에서 선택만 하면 센서가 내장돼 있어서 물이 끓어 넘치지 않게 알려주거든요. 자, 이렇게 소스가 완성됐는데요. 플레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광의 텍스처가 너무 아름다워서 처음으로 인덕션 위에서 지금 플레이팅을 해보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소스를 자연스럽게 부었어요. 자, 구운 스테이크를 올려주시고요. 마지막은 뭐다? 쪽파. 프레시한 쪽파가 사이드로 가면 이 고기가 훨씬 더 색감이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워. 콰트로 플렉스존을 사용한 공격수 셰프의 쌈장 버터소스 스테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야, 드디어 여러분 뚝딱 그냥 요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야, 화력이 좋으니까 스테이크하고 소스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소스가 넉넉한 스테이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싫어할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을 맛. 은은하게 오는 그 쌈장의 짠맛. 그래서 바글바글바글바글 끓어가지고 거기에 은은하게 이제 단맛들이 섞이면서 마지막에 칼칼하게 매콤하면서 소스가 딱 마무리 지으니까 뭐지? 밥 비벼 먹고 싶은 맛. 이 스테이크를 드시고 나서요, 소스가 넉넉하기 때문에 소면 같은 거 삶아가지고 그냥 비빔면처럼 비벼 드셔도 되고요, 밥 비벼 드셔도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너무나 많고요, 빵 찍어 먹어도 심지어 맛있습니다. 그런 요리이기 때문에 스테이크는 스테이크일 뿐 소스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기, 해산물, 면 요리, 밥 요리 모두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스테이크를 드시고 나서 이 넉넉한 소스를 꼭 다양한 요리에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리를 해보다 보니까요, 더 놀라웠던 점이 있는데요, 요즘은 다양하게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나 밀키트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자체로도 너무나 간편식인데요, 비스포크, 인덕션, 인피니트 라인을 쓰면 여기서 더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캔쿡이라는 기능인데요, 그 밀키트에 바코드를 스캔하면 최적합화되어 있는 값으로 세팅이 돼서 밀키트를 더 쉽게 조리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물론 제휴되어 있는 밀키트만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화력이 좋은 인덕션을 가지고 또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니까 야, 같은 요리가 어떻게 더 맛있어지는지를 느낀 하루였습니다. 우리 구단주 여러분들도 이 삼성 비스포크 인덕션 인피니트 라인을 가지고 미식에 한층 더 다가가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셰프, 야, 만기야, 이거 봐라. 야, 이게 무광이니까 야, 뭔가 지문이나 이런 게 안 남으니까 청소하고 나서도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있네. 다르네. 달라. 야, 청소도 깔끔해.